헬로 인도네시아 김수현 서혜지 그리고 오정세입니다. 저희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가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여러분들과 만난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기쁩니다. 예, 제가 이번에 맡은 문강태라는 캐릭터는 함께 있을 땐 누구보다 강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누구보다 약해지는 항상 지쳐있는 캐릭터를 맡게 되었습니다. 안티소셜의 성향을 가진 아동문학 작가의 캐릭터인데요. 겉모습과 마음은 굉장히 얼음장같이 차갑지만 또 그런 반면에 다른 사람들을 볼 때 편견 없이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가진 캐릭터를 맡았습니다. 제가 맡은 상태라는 인물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는 강태의 친형이자 고문영 작가의 열혈한 팬입니다. 순수 청년입니다. 우리 형입니다. 네, 친형입니다. 각각의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위로하고 보듬어 가는 과정을 통해 힐링 로맨스 드라마의 재미를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에 저희 작품이 여러분들께 많은 위안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See you on 넷플릭스!